안녕하세요. 바버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타프 스트링 길이를 얼마만큼 재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영상입니다. 자, 메인 폴대에 연결하는 긴 두 줄, 그리고 사이드 폴대에 연결하는 네 개의 줄입니다. 각각의 길이를 알려드릴게요. 메인 스트링 먼저 측정하고 있는데요. 줄자가 긴 게 없어서 한번 끊어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50이었었고 끝까지 보니까 90 정도 나오는데 그냥 여유있게 100으로 보면 되겠죠. 250cm. 메인 스트링은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한쪽 측면만 쟀는데 그거 곱하기 4를 해서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자, 일단 이쪽에다가 팩을 걸어서 쭉 당겨서 올라가고 끝에 고리가 있고 다시 또 쭉 당겨서 이쪽에다 팩을 걸어야 되는 게 메인 스트링이기 때문에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땅콩 스토퍼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쪽 한쪽 면의 길이만 잰 거니까 한번 갔다가 다시 와야 되겠죠. 아까 150에 100이었으니까 250 또 250, 250, 250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쪽으로 500, 이쪽으로 500, 1000 되겠네요. 자, 1000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그냥 타프에 폴대에 걸 수 있는 매듭을 하나 져주시고요. 그냥 간단한 매듭입니다. 양쪽 끝부분에는 이렇게 땅콩 스토퍼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0cm니까 약 10m 되겠네요. 메인 스트링 한 개가 10m, 두 개니까 20m가 있어야 되고 사이드 스트링 측정 중입니다. 여기까지 150, 150, 150, 그리고 100 나오네요. 약 4m인 거죠. 메인 폴대에다가 세우는 메인 스트링이 10m, 사이드 폴에 세우는 것이 4m. 자, 계산해 보면 메인 스트링이 10m니까 하나에 10m, 두 개니까 20m, 사이드는 4m니까 4m짜리 4개. 혹시 모르니까 한 6개 만든다고 가정하면 몇 cm입니까? 메인 스트링 20m에다가 4m짜리 6개니까 6, 4, 24, 24m, 44m, 50m짜리 스트링 하나 사셔서 재단해 가지고 쓰시면 딱 맞겠네요. 제 거는 지금 타프 스트링 기준인데 이 스트링 가지고 렉타 타프, 대형 렉타서부터 헥사, 그 다음에 뭐 실타프, 조그만 실타프까지 전부 다 칩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길이는 일반적인 길이보다 월등히 긴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텐트든 타프든 어떤 거든 칠 때 전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이 짧아가지고 고생할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타프를 구입하실 때 풀 패키지로 구매를 해서 안에 폴대와 스트링 그리고 뭐 팩까지 전부 들어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사셨던 분들은 그런 풀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타프 가방만 풀세트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시게 될 텐데 타프의 종류가 워낙 많거나 텐트나 쉘터의 종류도 워낙 많으신 분들은 보통 폴대를 그냥 아예 들고 다니고요. 폴대 하나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링들도 별도로 그냥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프를 선택할 때 그냥 오늘은 어떤 스킨을 가져가지 해서 스킨만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 근래 한 2, 3년 전서부터는 타프도 풀 패키지를 판매하지 않고 그냥 스킨만 판매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한 이유입니다. 가급적이면 줄이 짧아가지고 막 이어가지고 또 붙이고 그러시기보단 저는 이렇게 쓰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타프 스트링을 아예 줄 하나를 50m를 형광색 줄로 구매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많은 영상에서 보셨겠죠? 저는 이제 팩 가방을 이렇게 와인 가방에다 그냥 들고 다니고요. 이게 제일 간편하고 좋습니다. 팩 가방을 별도로 사서 그 안에다가 뭐 비너 클립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넣기 시작하면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그냥 이렇게 팩하고 망치, 그 다음에 타프 스트링, 그리고 그 외에 별도 스트링 하나를 더 들고 다닙니다. 타프의 줄의 길이는 얼마로 해야 돼요? 하는 질문이 하도 많아서 그냥 간단히 촬영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